다운 스윙 때 내가 어디로 힘을 쓰는 게 좋은가. 아,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하는 게 3번 끌고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정작 이 공에서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오늘 제가 말한 이 내용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윙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리골프 한진호 프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일관성 높이는 이 백스윙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많이 연습하셨나요? 오늘은 이 다운스윙 때 내가 어디로 힘을 쓰는 게 좋은가, 그래야 올바른 이 다운스윙과 임팩트 자세가 나오는지, 여기가 좋아야 팔로우스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버리는 에너지의 발생.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아래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 세 번째, 에너지를 공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 1, 2, 3번 중에 몇 번이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번이 정답입니다.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2번은 풀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자, 1번과 3번은 좋지 않습니다. 1번은 또 다 알아요. 아,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하는 게 3번 끌고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원심력은 가운데에 버텨지는 힘이 있어야 원심력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또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일단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버텨지는 힘이 아니고 다 왼쪽으로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정작 이 공에서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는 여기서 써야 되는데 이게 다 끌고 들어와서 쓰려고 하니 일단 공도 뭐 제대로 가지 않고 맞지도 않고 된다 한들 내가 기대한 에너지 전달량이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3번과 2번의 차이를 다시 보여드리고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다시 1, 2번으로 정리해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땅, 땅, 땅 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헤드가 터져서 파워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땅. 2번은 가지고 와서는 제대로 타임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거로 다시 표현을 하면 딴, 딴, 여기서 헤드가 이게 넘어가려고 헤드가 지금 관성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에너지의 이 현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임팩과 팔로우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관성을 이용하지 못한 채 공 쪽으로 다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백스윙을 해서 이 그립 끝이 공 쪽이 아닌 공 반대 방향 쪽, 내 몸이 12시 방향이면 1시, 2시, 3시 좋을 것 같아요. 3시로 그립 끝이 3시로 갑니다. 자,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3시로 갑니다. 그럼 넓게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딴 아니고 따 딴 폭발. 이런 힘 때문에 이렇게 막 지면도 차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차는 게 아니고 이 힘을 쓰려고 하면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따.
셋이 셋이 폭발. 그 힘으로 피니쉬.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 푸는 것도 아니고 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 내가 꼬인 상태에서 에너지는 아래 방향이 더 좋다. 거기에서 내 체중이 발에 다 들어가졌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헤드 끝이 돌아가는 원심력이 만들어진다. 그 힘으로 처벌을해야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는 다운스윙과 임팩트가 팔로우의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공을 칠 때 하기보다는 연습 스윙 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오늘 제가 말한 이 내용으로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윙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빵!